이제 인터라켄 호스트에서 이제 내립니다. 여기 30분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산악열차 탄다 그러네요. 아우, 날씨 너무 좋은데요. 저기 보이네요. 융프라우가 여기서 가까이 보여요. 산악열차가 뺑뺑 도니까 그래도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해발 높나 봐요. 벌써 높네요. 여기서 적응을 해야겠어요. 뭐 3천, 4천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적응해야죠. 네. 카페들 그 입구에는 다 이런 식으로 꽃으로 장식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융프라우가 가까워가지고요. 뭐가 있네. 폭포. 저 폭포를, 아, 물소리 들린다. 조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옛날 집들. 이렇게. 상 조그만한 카페가 있네. 호텔. 여기도 호텔이 있는데, 여기도 해발 높아가지고. 아이고. 굉장한데요. 오. 굉장해. 네. 아, 저기 폭포에 물 떨어지네. 바위가 굉장하네. 아, 여기 일단 폭포에 왔어요. 그 폭포가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내리는 폭포네요. 폭포 가세요? We don't understand. We just speak in English. 아, 잉글리시? 카슈에라. 아, 아다. 카슈에라. 아, 슈에라 포. And see you. 브라질? Yeah. 아. 벌써 엄청난데요. 해발 이 정도는 아우, 여기 선선하네. 여기 해발 3,150m. 요거 산악기차입니다. 하나네요. 다 보이네요. 융프라우에 왔더니.
여기가 융프라우 제 정상인가 봐요. 다 눈이 녹아가지고 축축해 밝혀. 왜 눈 내리고 나면은 그 해 뜨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아, 눈 마셔. 어, 그런가? 내가 아까 그거 하나. 아예, 그래. 아, 여기 기온이 춥지 않아요, 생각보다. 춥다 그랬는데, 아, 따뜻해요. 멀리 보이네요, 다. 어우, 정상에 올라왔어요.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와서 융프라우 보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가 그냥 환해가지고 딱 잘 보여요. 눈사람부가 만들어놨네요. 근데 이 눈들이 이제 자꾸 녹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산에 못 오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 오. 이쁘다.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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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리 쪘죠? 오늘 뭐 줄 거 안 갖고 왔다. 어쩌지? 그지? 반갑다. 어, 그래, 반가워. 얘네들한테 그거 사야 되는데. 네, 예, 빨리 돌아서 빨리. 집에 방 들어갔다. 오, 애들이 이상 착하네. 어, 나도 한번 올로 와봐, 내한테도. 어, 뭐 먹을 거 있어요? 아팠어, 손. 그래. 나, 오이 조금 있긴 있다. 오이 줄까? 가야지. 근데 계속 녹아요. 계속 녹고 있어.
여기가 그랜드 아월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그 융프라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중간 지점에 있어요. 호텔도 있고, 이렇게 또 여기서도 융프라우가 잘 보여요. 여기서 숙박하고 그 융프라우에 올라가려고. 오늘 날씨가 엄청 뜨겁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뒤쪽에서 보면 눈이 별로 없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이. 저 융프라우가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이런 게 카페인데, 이런 식으로 장식을 했어요. 여기는 꽃들로 다 장식을 한 것 같아. 진짜. 저기 호텔도 보면은 베란다 쪽이 전부 다 꽃이잖아요. 여기는 꽃으로 다 장식을 해놨다. 이제 칠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기 모스크바 항공으로 경유해서 다시 가야 되죠. 시간이 좀 여유있게 와가지고요.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그럽니다. 네, 쭈리 공항에서요. 이제 한 2시간만 더 기다리면 이제 러시아 항공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내려가지고 5-6시간 좀 기다렸다가요. 그리고 경유해서 인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스위스 여행은 저한테 많은 공부를 시켜준 그런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하동에는 장마비, 가을 장마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가서 이제 이것저것 빨리 이제 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도 좀 사서 먹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 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시차가 이쪽이 7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그 시차 적응을 좀 해야겠죠. 제가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스위스 왔을 때는 시차가 전혀 못 느꼈는데, 글쎄, 한국 가면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목이 좀 잠겼네요. 이쪽저쪽 여행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위에서 게이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로 가죠. 모스크바로 가고 있어요. 게이트 2번 쫓아서 가고 있어요. 좋아요, 기분. 어젯밤에 여기, 저기, 인천공항에 밤만 10시 반에 떨어졌어요. 그 스위스 그 모스크바로 경유해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쉴 데가 많더라고요.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모스크바에서 같이 비행기 탄 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차 적응하려면은 좀 쉬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갖고 밤새 이제 예, 물도 마시고 막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제 버스 타려고요. 아침에 첫 차 7시 반 차 타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우 한국에 오니까 뭐 슈퍼에서 그 스위스보다 가격이 싸고 하니까 그냥 막 잡게 되네요. 한국 사람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침에 이제 버스 타기 전에 우동 한 그릇 사 먹었습니다. 우동 7,500원?